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이야 너무 하신 일이 많아서 뭐 저도 다 모릅니다만 전한테 천문학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이제 우리가 중국의 제후국이 됐잖아요. 중국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지 때 사자가 북경에 가요. 가면은 이제 명나라 황제가 천자가 자 내년도 하늘 법칙을 알려주겠노라 하면 이제 거기 천문학자한테 책력을 받아옵니다. 책력이 뭡니까? 달력입니다. 내년도는 뭐가 있고 윤매돌이 있고 일식이 언제 있고 이거 받아오는 겁니다. 그걸 받아다가 이제 제후국가는 그거를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국가는 하늘을 연구해서 그걸 자체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천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북경 하늘하고 우리 한양 하늘하고는 다르죠. 서울 하늘하고는 다릅니다. 시간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온 역서를 보고 일식이 예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의관을 정제하고 일식을 기다리셨습니다. 뭐 연속극 같은데도 많이 나와요. 근데 15분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15분 늦게 일어났으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뭐그 정도면 됐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세종대왕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도 하늘이 내린 임금인데 왜내 나라 하늘을 못 맞추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신 세종대왕님이 당시 그 천문대장 벌기를 쳤어요. 그뭐 신숙주가 뭐 집현전에서 잠들었는데 용포를 덮어주셨다는 그 인자하신 세종대왕님이 천문대장 벌기를 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 천문대장 벌기보다 세종대왕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거라 확신합니다. 나도 하늘이 내린 제왕인데 왜내 나라 하늘을 모르나? 그러니까 당연히 세종대왕 때는 천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고 바로 이순지가 천문류초라는 그 천문학 책을 발행함으로써 조선의 천문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나옴으로써 우리 책력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칠정산, 칠정이라는 게 해와 달과 뭡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죠.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일곱 가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종대왕에 이르러서 우리가 천문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또 장영실을 시켜서 간이대를 세우게 합니다. 이 간이대는 뭐냐? 바로 그 중국 그 천문대에 있던 그 간이를 거의 똑같이 우리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북극성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저쪽 뒤쪽에서 보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것은 진품이 아니고 이것도 한국천문연구원 앞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진품은 경복궁 안에 있었어요. 경복궁 북서쪽 모서리 부근에 이 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신이 오면은 이걸 볼까봐, 이걸 보고 잔소리를 할까봐 이거를 분해해서 숨겼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본 세종대왕 연속극 중에 하나는 이 간이의 그 부속품을 갖다가 우리 저 왕비 그 가마에다가 가지고 나가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그 소중한 그 천문 관측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여기 올라가서 천문학자들은 저 뒤에 있고 여기 있고 세종대왕이 어디서 잔소리가 됐을려나 한번 상상해 보니까 뭐 여기쯤 서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세종대왕님은
거의 그 천문학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문과 지리에 무불통달 하셨고, 그 다음에 보기보다 굉장히 강한 임금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세종대왕께서는 항상 그 뭐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종대왕 시대 영토가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고 아마 조금 더 넓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유지하시면서 적이 조금이라도 외적이 침투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건 뭐 농담입니다만 세종대왕 같은 분만 계속 임금님을 맡아주신다면 저는 민주주의보다 왕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어떨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서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세종대왕께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정말 이런 성군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박연을 시켜서 국악도 정비하시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세종대왕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뭐 집현전에서 연구하고, 예, 서운관에서 뭐 별을 보다가 박연한테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음양오행 우주의 이상국가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우리 세종대왕님 시대 그 한 하루만 좀 살아봤으면 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천문유초에는 일월오성 개합제자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군조선 이전에 해와 달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천문유체에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천문 역사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그 우주신령과 만화 제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말년에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늙어서 마지막에 그 죽는 형태 중에 하나가 초신성입니다. 그것이 폭발을 하니까 지구에서 보면은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신성인데 엄청 밝아. 그래서 초신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문학의 초신성 그러면 그게 꼭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천문학 그 개념이 들어가면요. 그러나 뭐 일단 아주 밝은 신성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신령이 이제 심심하니까 초신성을 이제 만들 국리를 합니다. 이 소총은 제가 군 생활할 때 애지중지하던 M16 소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신령이 초신성 만드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준비됐나? 하고 이제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신령께서 직접 수통 탄띠까지 차고 M16을 쏴서 별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은하신령은 이제 깃발을 들고 발사하고 있고, 우리 지구신령은 명중입니다. 지화자 하고 있습니다. 예, 지화자. 얼마나 신나는 어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진성을 만드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한 만화를 한번 보셨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근세 서양의 천문학 르네상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